결혼도 늦게 하라. 일부 종사가 안 된다. 근데 뭔가에 갇혀져 있는 느낌이고,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, 결혼의 운기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, 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네. 몇년 차예요? 13년 차입니다. 근데, 언니야, 나 지금 언니를 보는데, 이거는 무슨, 뭔가에 갇혀가지고 본인을 가지고 계속 갖고 노는 그 이제 우리 인형 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보이거든? 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너를 때리거나 뭘 하거나 네. 이런 것도 아닌데 가스라이팅이라죠. 이건 무슨 LPG도 아니고 부탄가스도 아니고 언니야 그 속에서 벗어나라 소리가 나거든. 어? 남편이 본인을 힘들게 해?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아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너무 창살 없는 감옥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좀 본인만 일하지. 네. 남편 일안 하지. 네. 살림하지. 네. 언니야, 거기 노예 살로 들어간 거가. 예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딱두 사람만 있다 보니까 부모의 복도 없고, 그늘도 없고, 부모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본인들은 본인들만 이렇게 뭉쳐서 사는데 얘가,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얘가 살아가질 못하니까 부모님하고의 이 연관이 안 돼요. 네, 맞아요.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. 물과 기름처럼 네, 딱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지가 받는 스트레스를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써 너를 장악을 해서 너를 가지고 놀면서 니를 개고생을 시킨단 말이야. 어? 그 개고생을 왜 하냐고. 개띠라서 부부니까 한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면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최근에는 좀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감옥 갔고 좀 때릴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. 다 밥도 다 아침 다 차려주고 살림도 다 해주고 그냥 옷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근데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직장생활만 하면 된다 이거니까 남들은 남편이 되게 잘해주고 맨날 어디든지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다 좋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좀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. 뭔가 그치. 답답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회사에서도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머리가 다셀 정도로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걸 풀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게 뭐 호강이겨울 요강이 똥 싼다는 식으로 좀 그렇게 하니까 아이 사람한테 이 사람 됐고 짱이겠다 싶고 뭐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풀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거 싫어해요. 아무것도 네. 못하고. 이게 집착이 강해요, 네. 남편이. 그런 거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헤어지자고 하면 얘가 변신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, 겉으로는 순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, 뭐, 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안으로는 악마가 들어앉아 있고요. 약간 빙의기도 있어요. 뭐 이게 한 번씩 이제 가위를 옛날에는 되게 자주 눌렀는데 어느 순간 자기 꿈에 이게 가위를 눌리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누구한테 나타나서 나 어디 있으면 그 후로 아무거나 안 꽂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또 내가 여기 온다고 한달 전부터 예약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거야. 두 사람이 다 빌어를 가야 되는 사람이기는 해요. 근데 이 사람은요 조금 기문이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좀 이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정신병도 약간 있어요. 그래서 뭐가 보이네, 뭐가 하네, 뭐 이런 게 그런 것 같네. 내가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해 잡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의 그게
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다 그냥 저 사람이 다 신인 것 같고 그러고 살아오고 왔단 말이야. 네. 근데 그 속에서 그런 너네들만의 그런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너의 자아가 얘한테 흡수가 되어서 너는 너의 자아가 없어. 그래서 그냥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야 옷 사주고 밥 해다 주고 당연히 지가 놀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지는 그 사지 멀쩡한데 안다고 그러면 놀고 앉아 있는데 밥도 네가 해도 되잖아.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아를 너는 지금 찾아야 되고 너의 자신을 자꾸 찾아야 돼. 알겠어?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더 미치기 전에 본인은 발을 조금씩 조금씩 빼세요. 그게 본인은 답이에요. 두 사람 헤어지라는 건 아니야. 근데 너의 자아를 찾다 보면 그 여기에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기운을 키우라는 거야. 아시겠죠? 내 생각이 없다고 본인은. 문해야? 원래는 제가 더, 저 연애 때는 제가 더 셌던 것 같아요, 느낌상. 내가 들어주는 거, 세기는 니가 뭐가 세노? 니가 뭐, 진실탈이나 언니야. 다른 거 모르겠고, 니 자아나 찾아서 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, 야, 이거는, 걱정거리를 말하자면, 가스라이팅 당하는 여자. 네. 니 자아를 찾아라. 이 말밖에 안 나와. 네. 알겠지? 네. 빈시긋이 산다 소리가 난다. 빈시긋은 게 이 소리밖에 안 나와. 네. 응? 정신 차려요. 네. 알겠죠? 네. 내 남편, 그 놀이감이 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온다. 나쁜 새끼네 그거. 참 희한한 새끼네.